뭐 가장 화제를 모았던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해리스 지지 연설 한번 짧게나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바마 전 대통령입니다. Yes, she can. Yes, she can. The torch has been passed. Now it is up to all of us to fight for the America we believe in. Someone who sees you and hears you and will get up every single day and fight for you. We will elect leaders up and down the ballot who will fight for the hopeful, forward-looking America we all believe in. And together, we too will build a country that is more secure and more just, more equal, and more free. 네, 자 오바마 전 대통령 Yes, we can이 자기 대통령 선거 구호였는데 이번엔 이것을 Yes, she can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자 오바마 전 대통령에 앞서서 미셸 오바마 여사의 연설도 들어보겠습니다. Do something. If we start feeling tired, if we start feeling that dread creeping back in, we got to pick ourselves up, throw water on our face, and what? America, hope is making a comeback. Kamala worked her way up to becom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y girl, Kamala Harris, is more than ready for this moment. She is one of the most qualified people ever to seek the office of the presidency. 네, 뭐 역시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정말 명연설이에요. 명불허전이죠. 지금 봐도 대단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놓고서 이제 다 외워가지고 마치 교과서로 삼아도 될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외국인 우리한테도 이렇게 울림을 주는데 네. 자 공화당 전당대회는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의 참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화당 계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보수 논객들도 네.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찬조 연설했던 사람 중에 기억에 남는 거는 트럼프의 자식들밖에 없다. 네. 뭐 이런 그 자조적인 비판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공화당 전당대회 장면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헐크 호건이라고 옛날 프로레슬러 네. 기억하십니까? 알죠. 그 사람이 나서서 성조기가 그려져 있는 그 티셔츠를 쫙 찢으니까 예. 안에 이제 트럼프가 그려진 또 그 내의가 나오는 이제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 정도 기억난다. 뭐 이제 이런 자조적인 비판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 공화당은 지금 민주당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클린턴과 오바마라는 전직 대통령의 전통을 계승하는 당이라는 색깔이 분명하죠. 그런데 네. 공화당은 레이건 이래로 내려오던 국제주의적이고 또 자유주의적인 그런 전통적 공화당이 아니거든요. 트럼프가 네. 우파 포퓰리즘을 끌고 들어와서 완전히 당을 체질을 바꿔버리고 자기 개인 위주로 당을 줄세우기 위해서 완전히 다른 당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그 전에 공화당의 앞선 전직 대통령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무대에 서기가 좀 곤란한 정당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한때 트럼프의 입이었던 인물 네. 트럼프 백악관의 대변인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해서 이 화제가 됐다고요? 네, 스테파니 그리시엄이라는 여성인데요. 네. 그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또 카메라가 꺼져 있을 때 실제로는 어떤 인간인가 자신이 그 겪은 일들을 민주당 전당대회 연단에 올라서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그 기자회견에 나가서 자꾸 이제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라고 이제 요구를 해서 본인이 이제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내용 가지고 기자회견 못 하겠다. 그랬더니 야 그게 진짜냐 거짓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나가서 자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거 믿게 된다. 트럼프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연단에 나와서 다 밝힌 건데 사실 트럼프를 예전에 모셨던 네. 백악관 인사들 여러 명이 지금 미국의 우리로 치면 뉴스브리핑 같은 텔레비 네. TV 프로를 다니면서. 트럼프가 사실 이런 인간이다라는 증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참모들이. 네. 그런데 TV에 나가서 하는 거하고 저렇게 전국으로 방송되는 전당대회, 모두의 네. 이목이 집중된 저기 네. 나가서 연설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고 사실은 그리시엄 같은 경우에 자칫하면 네. 그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한테 어떤
테러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을 예.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걱정도 나오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각오하고 저렇게 나왔다는 것은 저게 좀 진실성이 있나 보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예, 얼마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저렇게 나왔겠어요. 예. 자, 이번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 또 한 명의 우리가 잘 아는 전직 대통령이 등장을 했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What does her opponent do with his voice? He mostly talks about himself. Right? So the next time you hear him, don't count the lies. Count the eyes. He's like one of those tenors opening up before he walks out on stage like I did, trying to get his lungs open by singing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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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When Kamala Harris is president, every day will begin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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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네, 뭐 클린턴 대통령은 워낙 젊었을 때 현직이어가지고 네. 지금 이 시기에 보니까 정말 연세가 많이 드셨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도 자기가 트럼프보다 한 살 젊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자 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나온 선거구호 굉장히 인상적이라고요? 네, 이번 그 민주당이 굉장히 전당대회 준비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몇 가지 구호와 키워드들을 정해놓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조율이 잘 됐다는 얘기예요. 네. 대표적인 걸 꼽아보면 We are not going back,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네. 문장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던 시절에 사실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가. 네. 증오와 폭력이 난무하고 국정을 뭐 좌충우돌 운영하고 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아. 구호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freedom, 자유라는 단어를 아주 많은 연사들이 또 해리스 본인이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이든이 후보로 선거전을 벌이고 있을 때와 좀 달라진 점인데 바이든은 트럼프가 민주주의 공화정을 위협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너무 고담 준론이다 보니까 일반 유권자들한테 잘 안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톤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떤 성별을 사랑하든 뭐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 갖고 또는 지우든 그런 것은 나의 자유인데 왜 이걸 정치와 또는 정부가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 당신들 일이나 신경 쓰시오라는 그런 메시지로 약간 바꿨습니다. 아. 근데 이걸 두고 그 보수 진영의 그 논객들이 조금 뭐랄까 지금의 공화당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네. 이런 자유의 메시지는 사실은 원래 보수당의 공화당의 자유주의자들이 네.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선점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번에 또 그 특이했던 게 원래 미국에서 성조기 흔들고 USA, USA 외치고 이런 그런 애국주의적인 행동은 보수주의자들, 공화당 사람들이 네. 더 많이 하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그런 풍경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중도층한테 어필하기 위한 당 차원의 노력이 현상으로 빚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예. 네. 일단 미국 주류 언론들 해리스 부통령하고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이런 뭐 네. 허니문 관계라고도 하던데 이게 얼마나 갈지도 관심사죠. 지금까지는 해리스라는 인물이 전면에 등장해서 생각보다 빨리 후보직을 꿰차고 생각보다 뜨거운 호응을 받으면서 올라서는 과정이 네. 이게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또 기사가 좋게 나온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이제 그런 국면은 지나갔다고 봐야죠. 그리고 주류 언론들도 그동안에 해리스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써준 게 사실인데 네. 이제는 기사거리가 좀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대해서 쓸 수밖에 없고 일단 분기점은 9월 10일로 예정된 네. ABC 방송에서 진행할 TV 토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수세에 몰리는 것 같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가지 좋은 일이 생기긴 했습니다. 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케네디 가문의 손자죠. 네. 단독으로 대선 후보 출마를 했었는데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를 한 거잖아요. 네. 이건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좀 빨리 사퇴를 했으면 더 큰 영향이 있었을 텐데요. 로버트 케네디가 16% 정도까지 지지율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 정도로 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임팩트가 조금 제한적일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대체로 민주당 지지자 중에
바이든이 그 마뜩치 않아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한테 갔던 사람들은 대체로 해리스한테 이미 다 돌아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트럼프 지지자 성향이 조금 더 많을 거라는 얘기가 네.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어쨌든 다른 나라 대통령 선거입니다만 세계는 물론 우리에게도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종종 나와서 소식 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현식 의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